지난번 짜리 방 하는데 이 옷을 그냥 입게 했다 그랬더니 벗어도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오늘은 벗겠습니다. 이거가 남편이 될까? 아르바이트? 유한치과네. 유한치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다 나와 있어? 유한치 하면 18번이라는 게 생각나는데요? 18번이 왜 18번이 되니? 니네들? 이 18번이 된 이유가 뭐야? 왜 18번? 18번이 어떤 의미야? 응? 18번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왜 사고정이 안 왔냐? 어? 아, 걷다 봤더니 유행인 거 지금 간다고 그랬구나. 아, 그거 빼세요. 수업을 해야지, 무슨 놈, 뭐, 이런 식으로. 숨미도? 어? 아, 오고 있는 거야? 어, 어떻게 지금 다 알려. 유태우, 18번이라는 걸 너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냐? 그렇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곡을 말할 때 또는? 하나는? 그렇지, 자주. 페이버릿이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곡. 뭐 이럴 때 우리는 18번. 야, 여기 안영주 18번 뭐게? 우리 나랑 저기를 안 가봤잖아, 가라오케를. 가봐야 돼야지. 요번 주말에, 아, 요번 주말이 아니고, 요번 학기 말에 우리 가라오케 살까? 응? 노래방, 아, 지난번에 했냐? 지난번에는 뭐 했냐고? 아이씨, 그럼 요번에는 저희가 노래방 가요. 응? 누나야, 벌금 많이 푸대. 아, 18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말한 것처럼 가장 좋아하는 곡은 가장 즐겨 잘하는 것을 18번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18번이라는 말이 나온 유래는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일본에 가부키라고 하는 게 있죠? 들어보셨어요? 예. 일본에 가부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통곡인데 우리나라에 판소리 비슷한 건데요. 한자로 쓰면 조금 어렵다고. 가부, 이렇게 했거든요. 가부키, 가부키인데요. 이 가부키가 서른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18번째에 나오는 그 가부키의 한 막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겨하고 하는 그 막이기 때문에 그 18번째에 나오는 막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18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아, 안상 주하지마 이러면은 안상이 가장 좋아하는 거, 노래방에서는 또는 영화 같은 장르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장르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주하지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하지만 잘못 말하면 혼나죠. 내가 한번 발음 해볼래? 우리말 해. 주하지만 혼나지 않을래? 자, 오늘 주제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여러분들은 뭐 평상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유학 시절에 웨이터였어요. 보이 웨이터. 웨이터 하이 오리지 하이. 나니까 오늘 미리 날이 왔으니까 고이 줘라니 커피 줘라 하이가 가져갑시다. 나이 30대 이게 나비 넥타이이고 웨이터 상상해봐.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 이 넥타이가 아니고 나비 넥타이 꺼먹어. 어?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괜찮았었어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단어 봅시다. 아르바이토. 이거 볼까요? 슈마츠. 슈마츠. 아르바이토. 아르바이토. 후유야스미. 후유야스미. 고바프 켄슈. 고바프 켄슈. 오모. 오모. 스모리. 스모리. 파스트 푸드 오텐. 파스트 푸드 오텐. 발음하기가 좀 나쁘죠? 일본, 영어로 발음하면은 패스트푸드인데요. 일본식 영어에서는 화 발음이란 거죠? 화. 일반적으로 화발음이라는 것은 일본에는 없던 의미예요. 14세기에 있었던 의미인데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F음하고 P음에 관해서는 우리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까다롭게 발음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헥스, F발음하고 P발음을 같이 전부 다 표기를 하죠. 우리나라 문자 어문 표기 규정에 보면은요. F발음하고 P발음은 전부 다 동일하게 P음으로 저기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 FAX도 팩스로 발음을 하죠. 팩스, 팩시밀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뭐가 있냐? 패션 할 걸 패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F가 들어가는 철자로 시작되는 것은 전부 후, 화, 후 발음으로 표기를 안 하면 전부 체크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팩스를 갖다가 파크스 이렇게 써놓으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자인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F 발음하고 P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니까 조심해라. 자, 파스트 푸드. 장음이 두 개 다 들어가는데요. 옛날에 가타카나 시험에 많이 나왔었지. 에레베타 할 때. 에레베타에 다 자궁이 있냐, 없냐? 있었냐? 있었던 것 같아? 신양이? 에스카레타 하면 어떻게 돼? 에스카레타였었나? 에스카레타였었나? 타하였었나? 헷갈리지? 선이 에스카레타야 아니면 에스카레타야? 다 길어? 두 개다? 하나는 짧아? 두 개 다 길어? 헷갈리지 마. 자학금 받은 사람이 헷갈리면 나쁘지 어떻게 해. 은하는 더 헷갈리지 않아, 그지? 기분 나쁘게. 그 다음에 유교이 직규 야스이 오카니 조각생 중학생 가대교시 대파토 대인 일일주 다츠 유학생 내루 이쇼니 에이고 공약 프랑스고 중국어 스코시 하나스 히크 혼노 스코시 간지 요무 카푸 소리내서 소리내서 이게 턱 때문에 소리가 나, 이게? 내가 뭐 카메라에 있다고 안 들을 것 같아서? 시오마트와 아르바이토, 신학계료와 나라나이에 오늘 배울 문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니나니요, 나니나니요, 신학계료와 나리마센. 네? 나니나니요, 신학계료와 나리마센이라고 하는 문형입니다. 여기 했었어? 안 했어? 선생님 한 것 같은 척박이 있어. 그랬나? 네, 나니나니 시나케레바 나리마센 할 때 이 시라고 하는 거와 나케레바 나리마센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문제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그럼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스루에서 온 거죠. 스루가 나케레바를 상상을 하면 이 게레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 이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용사라고 하죠? 그죠? 이 형용사라고 하죠. 이로 끝나는 녀석. 근데 이 이로 끝나는 녀석을 과거형으로 만들 때는 우리는 이 대신에 카타 했었죠. 그죠? 나이가 올 때는 어땠었어요? 근황이었었죠. 근데 이 녀석을 동사처럼 가정형을 만들 때, 가정의 if용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요 이 대신에 게레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를 붙여서 게레바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쓰부시이 하면은
우츠쿠시 이베시네, 그죠? 게레 플러스 바에서 우츠쿠시 게레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오가 우츠쿠시 게레 바 세이카쿠가 와르이 뭐 이런 거. 얼굴이 이쁘면 승질이 더럽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게레 바라고 하는 용법입니다. 게레라고 하는 것과 바라고 하는 것. 모든 이로 끝나는 형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대로 나오는 용사 하나든지. 저기 뒤에 누구 가서 이것 좀 하나 보고. 응? 봤어요. 응. 요 옆에, 요 옆에 저기 컴퓨터 앞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츠쿠시의 반대말은 뭔가? 미니쿠인가? 그죠? 못생겼다. 응? 미니쿠이. 요렇게. 이 대신에 뭐예요? 게레로 가서 게레바. 미니크 게레바. 가오가 미니크 게레바, 고쿠로와 우츠쿠시 거기였어. 그죠? 얼굴이 못생기면 마음씨가 곱다. 야, 너 저기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둘이 있어. 가오가 우츠쿠시, 세이카쿠가 와레 하고, 가오가 미니크이, 세이카쿠가 우츠쿠시. 얼굴 뜯어먹고 살래, 임마. 얼굴 이쁜 거 아무 생각도 없어. 보시면 되게 전부 다 허영심이에요. 응? 절마처럼 얼굴만 뜯어먹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보다는 얼굴만 보고 사람 사귀는 사람이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김우라 다쿠야만 보면 그냥 숨이 껍벅 넘어가는 그죠? 김우라 다쿠야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솔직히 뭐 키가 나보다 조금 사실 걔 키 나보다 안 커요. 응? 걔 뭐이시야? 다쿠 나나주? 다쿠 나나주 안 되잖아. 그래 내가 다쿠 나나주 니인데 그럼 키도 내가 커. 그러면은 걔 저기 공부해봤자 대학밖에 안 나왔잖아. 나 공부 더 많이 했잖아. 월 수입은 나보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얼굴만 보고 살았지? 얼굴을요 일본말로는 쓰라라고 그래. 쓰라 또는 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오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가오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얼굴이라는 아주 평상시에서는 가장 정중한 말이고요. 저 쓰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납작이라는 소리예요. 쟤는 납작도 두꺼워, 이렇게.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니쿠이그라면은 밉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스키, 기라이, 뭐 이런 것처럼 니쿠이그라고 미워,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뭐야?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는 뭐야? 니쿠이, 니쿠이, 니쿠이 세 번 해야 돼. 쓰리 제목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좀 싫잖아. 근데 니쿠이를 조금 더 강조하려면은 여기다가 미루에 미를 갖고 와서요 미니쿠이를 붙이면은요 보기 싫다라는 소리예요. 오 미니쿠이야. 그래서 저기 뭐니 그 나중에는 백조가 되지만은 처음에는 오리가 엄마 주라고 쫓아다니는 건 뭐지? 미운 오리 새끼. 그러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미운 오리 새끼냐 맞냐? 내가 욕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맞냐? 미운 오리 새끼가요. 일본어로 번역된 동화를 보면은 미니쿠이 아히루노 아히루가 오리라는 소리예요. 노 코 미니쿠이 아히루노 코라는 거는 못생긴 오리 새끼.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쿠이보다도 뭐 진절머리 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지? 은하 진절머리 나기 싫은 사람 하나 머리에 딱 떠올려. 누굴까? 저 머리를 스캔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때, 이거 니쿠이 앞에다가, 이거 미르의 미 말고, 쓰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 니쿠이 이렇게 하면요, 납작도 보기 싶다는 거. 꼴도 보기 싶다는 거. 응? 알았어? 네. 공부 안 하면 꼴도 보기 싶단 말이야, 강덕원. 강덕원 아닌가? 아, 공개가 아니야? 그래서 쓰라니쿠이라는 말이래요. 무슨 얘기 하다 그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를 끝내야지. 지금 이거 그만 좀 안 돼. 아마 이거는 그런 웃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리가 이로 끝나는 녀석은 그 계획을 집어넣어서 가와이 이 하면은 오이 그래요. 똑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가와이 하면은요 요 이 대신에 게레를 집어넣어서 바를 쓰면은 가와이 게레바 이렇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가정형 즉 가정형 동사의 미연형 플러스 형용사의 가정형 플러스 나리마센 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게 돼요. 즉 요 시나케레바의 이 시나케레라는 게레바는 어디서 온 거예요? 스루가 뭐가 된 거예요? 신하이가 되는 거죠? 하지 않다라고 하는 미연형, 부정의 미연형. 근데 신하이가 스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로 끝나는 형용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대신에 게레가 오고 바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 나, 게레바가 만들어진 거고 나리마센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굳이 생각을 한다면 나루 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되다가 오단 동사이기 때문에 루 앞에가 아단이니까 나, 니, 마스가 돼서 마스에 대한 부정형, 마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리마센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계레가 나리마센이라는 것은 하다가 하지 않다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하지 않으면 된다가 됩니다 해서 마센이니까 안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말로 하면은 해야 합니다. 사실 꼭 해야 되지. 응? 꼭 해야지 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응? 쓰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집에 가면은 나는 청소를 해야지 된다. 소지죠? 소지. 소지, 스루, 이렇게 하면은, 소지라는 명사가 스루 동사로 바뀐다고 그랬었어요. 소지, 스루. 그러면은, 청소를 합니다는 거예요. 소지, 시마스죠, 그죠? 그럼 청소를 하지 않는다. 옛날에 선생님 후배 엄마가 집에서 사수를 쳤었어요. 근데, 한번 치시더니 1년 지나니까 여자는 안 봤는데, 왜요? 그래. 여자는 물만 있으지, 전기만 있으지, 머리카락 막 뽑아나가고 수채구멍 막히지 여자 하수구 받기 싫대. 남자만 받는 그래갖고 여자들이 저는 되게 깨끗할 줄 알았더니 방 청소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거야. 선이 방 청소 한다는 거야? 해? 소은이 신하이 소은이 신하이 엄마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배우면은요 재밌는 말들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우리 명령형 만들 때 다베르 갖고서는 장난치지 않았니? 다베르에 대한 명령이 뭐였었어요? 타인단 동사니까 다베로 또는 다베요 두 가지 의미죠. 그 앞에다가 엿이 뭐예요? 아메였었죠. 아메 다베로 뭐라고 해요? 엿 먹어라 했지. 그러니까 활용을 배우고 변화하는 방법을 배우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콩그릿이 비슷하게 코페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코페니스를 만들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고 코페니스. 그래서, 신하이가 스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형용사의 형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정형 가가 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가 게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우지 신하 게레바 플러스 나리마센 이렇게 되는 거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이니치. 여기다가 마이니치. 매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새끼도 그렇다며. 매일 깎아주고 씻어줘야 된다며. 거기다가 돈 줄이는 거군요. 그래서 나니나니요? 신학계레바 나리마센.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의 미연형인 나이 형태로 바꾸고 낙계레바 나리마센을 붙이면 돼요. 다베르. 김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김치요? 다베나 게레바 나리마센 이렇게 돼. 응? 단어를 외우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당구. 당구와 당구의 차이는 뭔가? 응?
상구가 당구에 차 있는 거야? 민지 형, 상구는 뭐고 당구는 뭐야? 응? 모르겠어? 은아, 상구는 뭐고 당구는 뭐야? 모르겠어? 상구, 당구. 응? 오늘이 며칠이냐? 주 러분이지? 주 시친이지? 7번으로 가야 돼. 노수영! 후! 어. 탕구와 당구의 차이가 뭐야? 눈빨기 좀 끝나면 죽을 줄 알고 공부 안 했어. 서충원! 어딨어? 탕구와 당구. 어떤 게 경단이야? 요게? 요게? 아, 요게 경단이야? 그렇죠. 여기 미사 갖고서는 당구라고 그러죠?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이 있는데.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지? 응? 금강산도 식후경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배웠던 거 같은데, 지난 학기에. 이게 뭐예요? 꽃은 나도 알아. 일본놈한테 꽃 하면 알아. 뭐라고 해? 그렇죠, 하나. 하나보다 더 이쁜 곳. 둘.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 했어? 썰렁하다. 응? 쟤네들은 도대체 복습을 하는 거야? 아는 거야, 그냥. 신양이! 선생님이 이렇게 썰렁한 농담할 때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뭐야? 사무이잖아, 사무이. 사무이 조그, 사무이 갸그, 그러잖아. 응? 썰렁한 개그. 갸그, 사무이 갸그. 알았어? 강덕원이. 그 다음에, 비교급을 하는 A 요리, B라고 할 때, A보다 B라고 하는 거죠? 요리라고 하는 조사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낭고를 쓰는 거죠? 하나 요리 당구, 오늘 뭐가 이렇게 재밌어? 응? 해제 당구요. 아, 하나 요리 당구 그러면 꽃보다 경단이 좋다는 소리죠? 이것을 갖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니까 금강산에 우리 왜 가니? 밥 먹으러 가니? 아니잖아. 금강산 구경하러 가잖아. 근데 금강산 구경은 접어두고 뭐해? 밥부터 먼저 먹는 거.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야. 예? 하나열이 당구라는 것은 꽃을 보러 가서는 꽃은 안 보고 거기 팔고 있는 경단만 사 먹고 오는 거. 하나열이 당구라고. 무슨 얘기 알아서 들이 간 거야? 응? 당구. 아, 당구 맞아. 당구에서 단어를 기억하다, 외우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해, 그죠? 오우. 이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외웠을까? 어떻게 외웠니? 존나 무섭다시 탄고 노래할 때 오버에 마시다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외우셨어요? 이렇게 오버에를 단어를 많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 오늘 학교를 오다가 국도를 이렇게 오다가 웬 외국인 놈이 하나 이렇게 걸어가 버려요. 저 틀림없이 우리 학교 학생일 거야 싶어갖고 저기 영어를 못 쓰는 걸 해봤다. Where are you going? 그러니까 아, 선문 유니버시티 이런 거. 태워봐. 그다음 보면서 영어를 몇 마디. 역시 단어가 딸리니까 그 다음 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를 많이 외워요.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한 5분간 많이 시부리고 왔는데 좀 많은 단어를 어차피 단어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그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오버헤드, 단어 오버헤드. 단어를 외워야 한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뭐라 그래? 오버헤드는 오버의 마스가 되죠. 그죠? 오버의 마스가 외우지 않는다고 되면 어떻게 돼요? 오버의 나이죠. 그죠? 오버의 나이에 대한 이에 대한 가정형, 게레바 플러스 나리마스의 영혼 되죠.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려면 가이코쿠고
조즈니 나루타멘 외국어를 하나세루타멘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상 단어를 많이 오보에다가 다니면서 그러면 많이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많이 외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환아 알겠어? 너는 4학년 이후에 왜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시오나츠가 아르바이트 신학에 대해 나라나인데스 나라나인데스는 나리마센이라는 말을 데스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라나이 플러스 은데스를 가져오는 거니까 나리마센이나 나라나인데스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걸 염두해 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나티아스미니 후이아스미니 이론니 오가토 켄슈니 이코 또 오모노데 주마츠와 아르바이트 오시나케레바 나라나인데스나 どんな아르바이트 오스루 츠모리 데스까? ファーストフード店の 従業員 でもやろうと思っています 地球は安いですが 他に どんな アルバイトが ありますか? 小中学生の 家庭教師とか デパートの店員などですね デパートの店員は 一日中 立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でも大変です。의미를 한번 볼까요? 후이아스미. 후이아스미가 뭐야? 여름 가운데 와봐. 그럼 니네 지난번에 추석 때 야스미 한번 있었잖아. 그걸 뭐라 그래? 오래된 어? 무슨 오래된 얘기야. 가을방학이지. 아끼 야스미지. 세상에, 뭐야. 언제부터 놀기 시작했니? 가요기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야. 그러니까, 가요기 저녁에 출발하면은, 일요일 아침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건 뭐, 5박, 6박 7일을 놀 수 있었던 그런 기록적인 날. 우리나라 노는 날 너무 많아서 참 싫어. 후이스미니, 니혼니, 고가쿠 켄슈, 한자 좀 어렵죠? 켄슈, 고가쿠 켄슈, 여러분들은 어학연수라고 하는, 연이라고 하는 발음에 이끌려갖고, 자꾸 고가쿠 켄슈, 켄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금 없어요. 고가쿠 켄슈입니다. 고가쿠 켄슈니 이코도 어머운데, 이코는 어디서 온 거야? 이쿠에서 온 거죠? 이쿠의 의지면역, 이코, 가자. 해서, 플러스, 또 오모 뭐뭐 하고자 생각하다 할 때 이것도 오모우는데 뭐뭐 하려고 생각함으로 노대는 이유 원인 까닭을 나타내는 조사죠. 비슷한 게 뭐가 있지? 까라가 있죠. 까라 노대 마찬가지죠. 아메가 후테이를 까라 비가 와서 비가 오기 때문에 오소쿠나리 마시다 늦었습니다. 아메가 후테이를 노대 오소쿠나리 마시다 같은 뜻이죠. 주마츠와 아르바이트 하시나케레바 나라나이니스마 주마츠. 그러면은 슈마츠 화문은 슈마츠가 아니고 다른 날은 뭐냐? 슈마츠가 아니고 다른 날은? 응? 주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주중이라는 말. 슈마츠는 주말. 주말이라는 건 특히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도요비하고 니치오비를 슈마츠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을 뭐라고 해? 주일이라고 하죠. 그거 할 때 이 이주일 할 때 이주일이냐? 이주일이냐? 어떻게 되니? 응? 주인주자 따? 이주일이야? 그런 거냐? 이주일하고 이주일하고 무슨 뜻이냐? 어떻게 되냐? 이주일은 죽었고 이주일은 살아있냐? 둘 다 죽었냐? 오메나, 너 굉장히 사람이 콩 나와. 2주일은 안 죽었어. 2주일은 죽었어. 니가 안 그랬어? 2주일 죽었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콩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 일요일 날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요게 엄청 큰 존재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가지? 은지영이 교회 다니니? 내가 안 다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남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공부 안 하고. 중학교 아르바이트 신학교에와 나라나인데스가 가?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접속조사죠. 뭐뭐입니다만 그래서 뒤에 뭐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죠? 신학교에와 나라나인데스가 논나, 논나는 도노요나 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어떠한에서 논나, 도노요나 아르바이트 스르 스몰이 됐어요. 동사의 종지형 플러스 스몰이 무슨 뜻이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생각이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어려운 한자표로 말하면은 요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요때, 그죠? 근데 스몰이 됐을까나 요때이 됐을까나 같은 의미입니다. 나니오스 스몰이 됐을까, 나니오스 요때이 됐을까, 이렇게 되죠. 넌나 아르바이트 오스 스몰이 됐을까? 파스트 푸드 됐노? 요 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텐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거 된이라고 하는 게 따라올 때는 단독으로 올 때는 미세라고 있죠, 그죠? 예, 네, 미세가 아리마스가 될 때. 무슨 미세? 오미야게노? 오미야게. 오미야게노 미세가 아리마스. 그러면 후산품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할 때는 여기 단독으로 쓰면은 미세인데요. 어떠어떠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휘로 형성이 됐을 때는 이것을 된이라고 읽는 거죠. 파스터 후드 된. 응? 여기를 파스터 후드 미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파스터 후드 된. 너 주교인이라는 거. 주교인 할 때 으 발음, 긴 발음이 있는 거예요. 주교인이 아니고 주교인이라는 거. 옆으로. 네모 야로 또 이것도 야로라고 하는. 야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야르라고 하는 것은 스르랑 동격이죠? 스르에 대한 좀 더 폐하체에 근접한 것이 야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르가, 어? 맞나요? 스르, 야르, 맞나? 스르에 대한 그 의지면은 뭐예요? 시오, 이렇게 되죠? 야르에 대한 것은 야로, 이렇게 되죠. 야, 같이 하자. 이슈니? 같이 하자. 이슈니 야로 이렇게 되죠. 이슈니 야로, 이슈니 시오, 이슈니 야로, 이슈니 테니스 데모 시오 이런 식이야. 같이 테니스를 하자 할 때. 주교인 데모 야로도 오모떼 이마스. 오모떼 이마스. 우리 같은 한국어적인 용법에서는 오모떼 이마스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인데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하나요? 잘 안 하죠. 내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나는 저기, 생각합니다. 오모이마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만약에, 종업원이라도 하려고, 저기, 종업원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장문을 만들으라고 하면은요, 주교인데 뭐, 여러분 또 오모이마스. 이런 식으로 오모이마스 하지, 오모떼 이마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니네, 나 결혼한 거 같니? 안 한 거 같니? 안 온 것 같지, 지금?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너무 젊어. 그럼 뭐라고 물어봐?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개꼰? 시마시타카 이렇게 하지. 니가 무슨 개꼰 10대 이마스카 하냐? 개꼰 시마시타카 하지, 한국 사람. 결혼하셨어요? 그러지. 결혼해서 있으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한국식의 용법은 그렇다고요, 표현이. 개꼰 심하시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국 스타일인 거예요, 코리안. 그래서 그걸 코페니스라고 하잖아요. 응? 장글리시, 콩글리시. 장글리시가 뭐야? 제페니스들이 하는 잉글리시를 자페니스라고, 장글리시라고. 코리안 잉글리시를 콩글리시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으떼이마스라는 표현을 즐겨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시를 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는 중점을 안 두는 거예요. 완전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놓여있는 상태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결혼하셨다가 이런 표현보다는 결혼시대이마스까 즉 결혼을 이미 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는 거지 결혼시마시다가 그러면은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대이마스까라는 표현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로토 오모테이마스 오모이마스가 아니고 오모테이마스의 용도로 그런 의미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규와 야생이 됐어. 지규가 뭐야? 응? 그러면은 지규와 지규의 차이는 뭐야? 지규와 지규의 차이는 뭐야? 이 지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직감 아따리노 규율이죠? 직감아따리노 규율이라는 것은 시간당의 급류를 우리는 지큐 줄어서 이 아따리, 아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바둑 두는 사람 남자들 바둑 두는 사람 없어? 얘들은 아르바이트도 안 해 바둑도 안 하고 그렇다고 교회도 안 와 그럼 하는 시간을 다 공부하라고 뭐 해? 응? 공부만 해? 아따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고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고 또는 이고라고도 하고 고라고도 하고 고를 들 때 이렇게 이렇게 반상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꼬목돌, 여기 꼬목돌, 여기 흰돌, 꼬목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만 놓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다리야. 여기다 놓으면 죽으니까 빨리 피해. 이럴 때 빨리 뭔가를 도망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다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아다리라는 것이요. 아다리에 좋은 거예요. 맞추다. 네? 그래서 이것은 시간 아다리로 규율적으로 하면 시간당 금융, 줄여서 지규가 되는 거예요. 지규. 그러면 지규는 뭐예요? 이것은 지구가 되죠. 지규가 되죠. 이와 같이 타금이 있느냐, 타금이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야스이데스가. 야스이에다가 앉아 쓰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지금 앉아있어요. 그죠? 곡간이, 도나로에서 가리마스까? 곡간이는 그 외에, 그 밖에, 이러면요. 곡간이, 논나 아르바이토 가리마스까? 초, 중학생의 가테 교시. 똑가! 이 똑가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똑가. 일본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유태우? 응? 그게 저기 있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야? 도끼로 이마 깔아. 아, 그럼 무식한 사람. 도끼로 이마 깔아 다음에 무식한 사람이 따님마 똑가. 이 똑가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명사를. 명사와 명사를 나열할 때 우리가 주로 토를 쓰죠, 그죠? 폰, 또, 노토, 또, 엠피치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다음에 또 모르세요. 폰이야, 노토야, 엠피치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똑바라는 게 있어요. 누구누구가 이번 파티에 오는데, 본가에는 본도는 파티니와, 누구누구, 나래또 나래가 부른 데서까? 이렇게 뭐 물음을 당했으면은, 너 김상도까? 박상도까? 이상도까? 박상도가 김하스. 이런 식으로. 똑바, 똑바, 똑바. 응? 가방 속에 뭐가 있어요? 폼똑바, 엠피스 똑바. 두다문호, 똑바. 그죠? 옷가시, 똑바. 응. 과일이라든가 과자도 가방 속에 있습니다. 나는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책가방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 응? 남학, 우리는 남자 고등학교는 많이 당하잖아, 뭐, 그지? 책, 안 당해서? 우리 때는 실제로 책가방 검사에서 만화책 뺏기고 많이 뺏기는데. 응? 여고에 가서 책가방 검사하면 먹을 거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응? 그래서, 초중학생의 가대 교시소가 대파하서는 대인 나도 있으네. 나도라는 것은 뭐죠? 등등등 이티시다. 그죠? 나도, 나도, 나도. 그러면은 등등등 이런 소리. 나도, 나도.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학교, 즉, 초등학교 중학생에 대한, 소학생 중학생에 대한 가정교사라든가, 똑가, 뭐뭐라든가, 대파하서의 점원, 똑가, 또 이어주고 싶으면 똑가, 또 뭐가 있을까? 주유소, 주유원. 똑같?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응?
아르바이트 잘하는 것도 뭐 있나? 아, 롯데리아 뭐 店員 とか 뭐 이런 식으로. 데파트노 店員は 데파트노 店員は 1日는 하루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뒤에 가운데 줄자가 오면 어떻게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나니나니 주 그러면은 1일치 주 그러면은 하루 종일.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기노와 1일치 주 아메데시다. 비가 왔습니다. 아메가 피나시다 하면서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냥 비었습니다. 아메데시다 해도 비가 왔습니다. 기노와 1일치 주 공부했습니다. 맹교심하시다. 어제는 한 시간 내내 이치지간주, 이치니치주, 이치낸주도 있다, 그죠? 이치낸주도 있었습니다. 이치낸주, 메테이마스. 메테이마스. 자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 이치낸주 메테이마스가 누구야? 잠자는 숲속의 미녀지, 누구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일본말을 뭐라 그래? 잠이 뭐야, 잠. 응? 네? 이놈들아. 네는 이놈아. 네는 자다라고 하는 동사죠. 이게 명사가 되냐, 이놈아. 그럼 잠은 뭐라고 해야 돼? 어? 응? 선임, 잠은 뭐야? 응. 메모? 메모리? 메모르도 잔다는 동사죠. 메모르. 아, 메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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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자다라고 하는 동사죠. 메모르. 그래서 잠들다다, 자다고. 잠들다라고 하는 자동사에 속하는 거고. 그러면 잠이라고 하는 명사는 뭐야? 아, 잠용사. 옳지. 요거에 대한 명사요. 네모. 네무리가 되죠. 네무리. 그래서 왜 니네들 답변 걸리는 마냥 저 그냥 꼬박꼬박 보는 놈 뭐라 그래? 응? 꼬박꼬박 잠드는 놈. 일만큼 앞에서 자라는 놈. 꼬박꼬박 잠드는 놈. 그것을 곡구리, 곡구리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죠.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존다라고 하는 꼬박꼬박이라고 하는 의태어고 그거 자체가 잠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이내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깜빡 잠드는 거, 깜빡깜빡 이렇게 잠드는 거를 이내물이라고. 그래서 뇌물이. 그래서 이 뇌물이를 갖고 와서 뇌물이노 이게 뭐야? 나무가 네 개면 세 개면 뭐야? 어? 일본말을 해야지. 일본 놈한테 숲 하면 알아. 뭐야? 머리. 머리. 그래서 메모리노 모리노 이런 말을 써요. 비조. 메모리노 모리노 비조. 그래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말이에요. 응?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뭐에 찔려서 죽었어요? 아, 아니,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서 바늘 물레 했다가 그죠? 그래서 이치넨주 네스테이즈 지니치주 갓데이나케 레바 나라날 다스가 기본형이죠? 다스가 기본형이죠. 다스가 기본형인데, 다스가 기본형인데, 어미가 스나, 우나, 루로 끝나는 녀석들은 대, 다,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초금으로 바뀌고, 닷대, 이마스라든가, 닷다, 섰다, 닷다리로 바뀌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닷대, 여기에 오면 닷데이나 계획을 나란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요 닷데 플러스 리루라고 하는 상태동사가 온 거죠? 닷데이루. 아. 닷데 기루로 온 거예요. 그럼 닷데이루에서 루 앞에가 이단이니까 마스형이 오면은 이마스가 되고 나이형이 오면은 이나이가 되죠? 그래서 닷데 이나이. 이나이에 이게 없어지고 게레바 나이마스이 오는 거죠? 닷데이나 계획을 나이마스이 오는 거예요.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떼모 다이엔드스. 도떼모 다이엔드스는 뭐예요? 매우 힘듭니다. 매우 피곤합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질문 아닙니까? 질문 있으세요? 오, 딱 한 시간 지났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쉴까요? 쉴까요? 브레이크 좀 쉽시다. 브레이크 타임. 교육기 시간이군요. 자, 그러면 세컨드 파트 들어가죠. 아시타와 바이토가 아때 내라레나인데스. 아시타와 바이토가 아때 내라레나인데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어의 가능의 표현을 배우는 겁니다. 응? 가능의 표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을 말하는 것. 뭐뭐 하지 않는다 또는 안 씁니다. 합니다.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능의 표현을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일본어의 가능의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능한 표현, 일본식으로 말하면 가노효겐. 가노효겐이라고 해서 가능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뭐가 있냐면요, 동사의 레르 라레르 형태입니다. 동사를 레르 라레르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였다. 이 녀석이 붙으면 가능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레르 라레르라는 녀석은 귀찮은 게 가능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동과 존경과 가능과 자발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르 라레르가 쓰인 문장은 여러분들이 전 문맥을 판단해서 이것이 존경으로 쓰인 건지, 이것이 수동으로 쓰인 건지, 이것이 가능으로 쓰인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가 가능동사라는 거. 뭐야? 가능동사. 가능동사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사의 종지형. 동사의 종지형. 플러스 고토가 네키르라고 하는 문형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그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3번이 되겠죠?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고급 문법에서 가니까 지금 기억하지 마.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동사의 종지형 플러스 고토가 네키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사든지 간에 동사의 종지형에다가 고토가 네키르라는 표현을 붙이면은 대부분 가능의 표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본 친구한테 김치를 갖다 놓고 저는 먹어봐. 가라의 김치, 매운 김치를 먹어봐. 다나카상 와. 김치요? 그죠? 김치. 어? 먹다가 뭐예요? 다베르 플러스 도토가 네키르. 네키르에 대한 정중한 표현은 네키마스죠? 그래서 다나카상과 김치오 바베르 고토가 네키마스라고 무슨 뜻이래? 다나카씨는 김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영이는 술도 잘 마신다고 하던데 아닌가? 맞지요? 그래서 지영상과 지영상과 추즈 추즈고 마실 수 있습니다. 노모고토가 데키마스 이러면은 소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소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소주오 이뽕 이렇게 한 병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병 나발구나. 그냥 드리포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자전거 뭐야? 지대차 타다 노루 어떻게? 한가 가야죠? 니가 들어가야 되죠? 지대차니 노루 플러스 고토가 네키루 네키마스. 그러면은 지대차니 노루 고토가 네키마스. 선이 자전거 탈 줄 알아? 오 선이와 선이 한자 잊어버렸지. 아, 일반적으로 이런 선이 있다. 그죠? 아니야?
착하시니까 기준이 있다. 착하네. 맞네. 선이 상화, 시댄산이 노르코트가 느낌하죠. 그러면 선이 씨는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지형, 동사의 동지형 플러스 코트가 100km를 만들어서 형태를 가지고 일본어의 가능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 응? 언제 했어? 그러면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어 말하다 하나스 플러스 코토가 느끼마스. 일본어 하나스 코토가 느끼마스. 중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중국어 부정공 한다며? 왜? 너 중국어 한다고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야, 너 멋진 맛이 났다. 강덕원이 가슴에. 아, 아니네? 야, 누구? 나이프 is crime이라고 써있다. Life is crime. 무슨 뜻이냐 이게? 인생 자체가 등산이라는 뜻이다, 그치? 아, 인생 자체가 산에 오르는 거구나, 그죠? 와, 너 아주 철학적인 말을 한다. 멋있어. 일본어 하나씩 것도가 느끼만, 시댄사인 노를 것도가 느끼만, 히토리데 알아서 것도가 느끼만. 이와 같이 가능의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동사의 동지형 플러스 것도가 느끼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쉬운 것이 이 가능 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 동사는 주의할 것이 5단 동사만 만들 수가 있어요. 5단 동사만 만들 수가 있어요. 5단 동사 말고 가형 변격 동사, 사형 변격 동사 또는 1단 동사, 상1단, 상2단 이런 것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은 못 만들어요. 5단 동사는 전부 만들 수 있냐? 아니야. 몇 개는 빠지지만 90% 이상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5단 동사 미래가 아는 거 뭐예요? 1학년 다음 단어 뭐가 있을까? 응? 노루? 노무? 아, 쇼츠오 노무. 지형이 쇼츠오 노무. 노무. 이와 같은 5단 동사는 있잖아요. 5단 동사를 가능 동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미를 에단으로 바꾸면 돼. 어미를 에단. 그러면 무에 대한 에단은 뭐예요? 네. 플러스 룰을 붙이면 돼. 그래서 노메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지영이와 지영상과 쇼츠오 입동 노모코토가 데키마스 이런 문장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연상과 쇼츠오 입봉 이거를 싹 없애고 뭘 해? 노메마스 이렇게 하면 돼. 응? 노모코토가 데키마스나 노메마스나 같은 소리예요. 근데 주의할 것. 지난번에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표현들 항상 각격을 각격조사를 동반하기를 원한다고 했었죠? 그럴 때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스키, 나, 반대? 기라이다. 그 다음에 조즈다. 반대? 빅다다. 그 다음에 난이난이가 코시. 그 다음에 난이난이 따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기르가 있다고 했잖아. 대기르가 뭐예요? 가능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가능 표현. 즉, 이것도 가능 표현이니까 노멜 앞에 뭐가 와야 돼요? 각격이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대로 된 일본어를 하려면 지현상과 쇼츠오, 쇼츠가 오 대신에 여기가 각격이 들어가야 돼요. 쇼츠가 노멜 마스, 이쁜 노멜 마스 한 병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나카 상무와 이거는 가벼우니까 안 되죠. 노루. 그러면 노루를 가지고 해보죠. 노루를 간단하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루에 대한 애다는 뭐예요? 어? 루에 대한 애다는 뭐야? 레죠. 레 플러스 루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레루. 그러면은 시텐샤 니가 어떻게 돼요? 각격으로 바뀌어서 시텐샤가 노레루. 노레루에 대한 마스형은 뭐예요? 노래의 마스. 스테이저가 노래의 마스. 그죠? 형, 하나스 코토가 느끼마스.
그러면 하나스라고 하는 것은 오단동사 맞죠? 그러면 스에 대한 에다는 뭐예요? 세죠. 플러스 루. 그럼 하나세루에 대한 마스형은 뭐예요? 없어지고 마스니까 하나세마스. 오우격 대신에 뭐가 와요? 각격이 와요. 이형고가 하나세마스. 그래서 선이 김상 김선이상과 이형고가 하나세마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이야? 네. 선희 씨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단동사의 가능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요 배를 아래로 붙이는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일단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요 레를 아래로를 통해 가지고 레를 아래로의 형태를 만드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오단동사의 경우에는 부정의 미연형, 부정 미연형 형태에다가 플러스 레루가 오게 돼. 부정 미연형에 레루가 와요. 그러면 어떤 형태? 용우, 간지오 용우, 간지오 용우라고 하는 동적의 표현을 보죠. 한자를 읽다 하게 되는 거죠. 간지오 용우. 그럼 이것을 가는 동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우에 대한 애를 붙여서 용애를 오격 대신에 각격이 와서 간지가 용을 한자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용우를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능동사가 아니라 레를 아래로의 형태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한 부정의 미연형이 뭐예요? 용우에 대한 나이형이 뭐예요? 만화이죠. 용화나이. 요 용화나이에서 나이 대신에 레를 붙여주면은 용화레를 이렇게 돼요. 요단동사는 용화레. 그죠? 비슷한 단어 노무 노무 무에 대한 마나이 노마나이 나이가 떨어지고 레루를 붙여서 노마레루 술을 있잖아요. 처음에 마실 때는요 사람이 술 마시죠? 예? 사람이 술을 마세요. 처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이 좀 더 취하면 술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시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필름이 끊어지는 거죠.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가 되면 이제 인사불성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 사람을 마시는 이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요 정도까지가 가장 좋은 거고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짐승. 짐승이 일본말로 뭐야? 일본말로 짐승. 우리말로 그러면은 이거다. 아니다. 이해되나? 짐승. 14세기 말은 짐승. 일본말은 개몽이라고. 개몽. 모노노케 도미, 개몽. 개몽. 개몽은 짐승. 여기까지는 아직 사람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이제 공존을 하려고. 도가 조금 넘으면 이제 짐승의 본연의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술 취하면은 이성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부터는 뭐야? 인간의 본능. 인간이라는 건 뭐야? 결국은 동물이니까. 동물의 본능으로 움직이자.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람으로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이제 짐승이.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야. 앞으로 잘해야겠다. 알았지? 술 먹고서는 요도를 넘었다 그러면은 짐승 취급을 해도 돼. 어디 방에서 재우지 마. 시궁창에다가 쳐박아버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죠? 히토가 사케요. 노무가 되겠다. 근데 다음 단계가 되면은 술이 사람을 마셔요. 사케가 히토 노무가 돼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야. 사케가 아니다. 여기서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죠? 사케가 사케로 노무. 여기서는 사케가 히토 노무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를 잘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에 와서 술이 사람을 마시면은 주체가 역전이 되어버리죠. 그죠? 주어가. 그러면은 주어를 계속 사람으로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것은 무슨 문이라고 하지? 수동태와 능동태 배웠잖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죠? 영어. 이거는 능동문이잖아요. 능동문에서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요. 그죠? 여기서는 수동문이 돼서 술이 주어가 되면서 수동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주어는 계속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술에게 마셔지다 하죠. 그죠? 그러면 마심을 당한다는, 마심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히또가 각격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다음 히또가 뭐죠? 히또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쓰므로써 얘를 주어로 남겨놓고 그러면 술한테니까 어떻게 돼요? 사케니? 여기서 마시면 어떻게 돼요? 히또가 사케니 노무라는 말을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는 마심을 당하다가 돼요. 그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노무에 대한 요 노마리라고 하는 거죠. 노마레 히또가 사케니 노마레. 그러면 술이 사람이 술한테 마심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술한테 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능동문으로 번역을 해야지. 이것을 한국어에도 일본어의 습관과 똑같이 사람이 술한테 마심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죠.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다가 호랑이한테 먹혔습니다 라는 작문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작문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호랑이한테 먹힘을 당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떠올리면서 작문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꿔 말하는 거예요. 보라를 앞으로 가져오면 되죠. 주격이 보라가 또 담배 마신다 하면 끝나는 문장인데 일본 사람들은 능동문보다 수동문을 즐겨 쓰다 보니까 히또가 도라니 다변하려 마시다 이런 식으로 수동문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동사는 이처럼 어미를 나이 형태로 바꿔서 만화이에서 요마레로 연습을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변은 무슨 동사예요? 일단동사죠. 상일단동사나 일단동사일 경우 이 녀석들은 나이 형태가 어떻게 옵니까? 누르고 없어지고 나이가 오죠. 그래서 다변아이가 되죠. 그죠? 다변아이 같이 이렇게 누르고 없이 올 때는 나이 대신에 뭐를 써요? 라레루를 쓰는데 5단동사에서는 아단으로 바꾸고 레루를 썼죠. 1단동사에서는 이와 같이 나이를 없애고 라레루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다베라레루. 그죠? 다베라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또가 맞나? 돌아오 사람이 호랑이를 먹었다. 사람이 호랑이를 먹었다. 근데 이 다베르가 이제 바뀌어서 먹힌 그리고 호랑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와 히또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베르가 다베 라레르가 된 거예요. 호랑이가 사람한테 먹힘을 당했다. 과거형으로 들으면 먹힘을 당한다. 마시타가 돼서 다베라레 마시타. 그러면은 호랑이는 사람한테 먹힘을 당했습니다. 즉 사람이 호랑이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호랑이를 먹었습니다. 오늘 좀 어렵죠, 그죠? 뭐가 있나 또? 오시에르. 오시에르는 뭐예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일단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루 대신에 나이가 오죠. 그러면 나이 대신에 라레루를 써서 오시에라레 마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상정을 하고 만들어봅니다. 누구한테 배웠니? 센세가
教えてくれました。이런문장이있다고합시다先生が、先生から、先生が教えてくれました。그러면、가르쳐준사람은뭐예요선생님이고、뭐가생략되어있는거예요주어가생략되어있는거예요先生が、뭐가되어있어요복근이죠생략되어있는거예요한국어나일본어같은경우는주어격이생략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先生が、복근이教えてくれました。그러면은、가르침을받은사람은누구예요나잖아요그죠그러면도쿠와센세인이어떻게되는거예요오시에라레르해서가르침을받았습니다과거형으로달라면오시에라레마시타가되는거예요오시에라레마시타센세인이오시에라레마시타선생님한테가르침을받았습니다즉선생님이가르쳐주셨습니다라고하는능동문과같은의미가됩니다근데문제는뭐냐여기서이제이렇게표현이그라레마시타가됐을경우에이것을뭘로해석을할거냐수동으로해석할래존경으로해석할래간음으로해석할래자발로해석할래이부분은여러분들이판단을해야될목이라는거그게어려워그래서여기어떤조사가어떤주격조사가오느냐에따라서간음이나어떤거는뭐수동이다이런법칙이없어요그런거없고여러분들이전후문맥을보고판단해야된다는게어렵습니다그래서하나의예를들면요가에르라고하는표현을봅시다가에르는무슨동사예요어돌아가다돌아오다라는동사예요무슨동사오단동사죠왜오단동사이게예외오단동사예요그죠예외오단동사몇개나알고있나가에르하고하이르하고또치르또키르또이르또하시르하시르도맞아요기본적으로36개인가있어요근데기본적으로한10개15개정도만알면여러분들일상생활에서는다쓰는예외동사입니다근데가에르가가에저기나이응에올려면어떻게돼요오단동사니까가에나이가요가에나나이가돼요그죠그럼이것은오단동사이기때문에여기서잘라줘야돼요그러면레르가오게되죠그죠가에라레르가에라레르그러면가에라레르는전체가8단동사니까없어지고마스가오죠저는마시다마센이와같은게온다고봅시다가에라레마스가에라레마시다자가에라레마시다를가지고과거완료형을가지고문장을만들어봅시다이런문장을생각해볼까요이게뭔가센세와뭐가에라레마시다자그러면이것을네가지중에수동존경간음자발어느걸해석을할건가여러분의판단에몫이에요뭘로하면좋을까선생님은벌써돌아가심을당했습니다돌아가실수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실수있습니다돌아갔습니다응선생님은돌아가셨다고하니까나죽었다는소리가되네그지요참말이재밌네얘를잘못들었다그지선생님내가죽었다는소리가되잖아내가죽으면좋아하려면너밖에없잖아좋은안됐어자선생님은뭐가해라를마시다이건뭘로해석하면좋을까어예이것은요앞에목적이되는사람이자기보다손인사람이나자기가존경을해야될사람자기보다뭐라고할까손인사람인경우에는대부분등여는것은존경으로해석하는경우가많습니다다만법칙은없는거예요그래서이것을해석할때는선생님은이미귀가하셨습니다이렇게번역하는게가장좋은번역이되는겁니다그러니까이런판단의몫을여러분들이가지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책을많이보고용례를많이봐야된다는거그래서요문법책에보면은요선생님이쓴문법책에는용례를많이실어놨어요해설도해놓고
해설 밑에 어떠한 용례가 올 수 있는가를 용례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베르라르의 용례를 많이 읽어보면은 아 이런 용법에서는 이런 용례에서는 가늠으로 해서 가는 게 여기에서는 수동으로 해서 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게 어느덧 자기한테 알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데라레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데라레르 요것만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가세요. 데라레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데루라고 하는 데서 온 거죠. 데루는 하일단 동사니까 데나이가 되잖아요. 일단 동사는 나이 대신에 라레르가 온다고 했으니까 데라레르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문장이 가능의 의미를 우리가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으로 쓰였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설명해서 읽어볼까요? 아시다노 류가세노 파티니와 내라레마스카 스미마센 아시다와 촛도 바이프가 아테 내라레나인데스카 난노 바이프데스카 김센세의 미션이 에이고노 본노 혼야고 약테이룬데스 존상와 에이고모 프랑스고모 데키루시 중국어も 少し 話せると 聞きましたが ほんの少しだけですよ やはり 漢字が 難しいですから 読めても 書けないのが たくさんあるんです いい 외국인한테 있어서의 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본 사람이나 중국, 그 다음에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요. 그래서 한자의 모습을 보면 이 한자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유럽이나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알파벳이라는 것은 표음 문자죠. 하나의 음이 모여있는 것 뿐이지 그 음이 의미 자체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자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럽이나 미국 영어권 사람들은 표음 문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은 한자가 그냥 지네들 알파벳의 하나의 캐릭터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이 개념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한자를 볼 때 우리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 삼수변이 있으니까 물에 가까운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하나의 캐릭터를 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떠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자를 쓰라고 하면요. 미국 애들한테 한번 한자 가르쳐주고 쓰라고 해요. 얘네들은 한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려요.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요. 그것은 한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노 유학생의 파티니와 내일 있을 유학생 파티 그죠? 파티 두 개 다 길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파티니와 데라레마스카 예, 여기에서는 데르에 대한 데라레마스카 데라레르가 가능의 표현으로 쓰였다고 했죠. 즉 내일 유학생 파티가 있는데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스미마센 아시다와 초토 바이토가 때 데라레나인데스가 가 뭐뭐입니다만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초토 조금 초토 초토와 초도의 차이점 얘기했나요? 초트와 초도 차이가 큽니다. 바이토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줄여서 아르바이토 대신에 바이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이토가 앞에 있어서 내라레나인데스가 나갈 수 없습니다만 난노 바이토데스 무슨 바이토인데요? 아르바이트인데요. 김센세이토 이슈니 이슈니 모모와 함께 에이보노훈노 혼약고 약대 이런 데서 혼약고가 뭐야? 혼약고가 번역이죠. 그죠? 그러면 혼약 말하고 통역은 뭐야? 주약. 성훈이 형이 앞으로 수업 빠지지 말라고 그래. 일주일 빠진 것을 쓰자고 했는데, 일주일 빠져갖고 누가 보자고 해줘. 응? 출석만 하면, 출석만 인정되면 봐요? 공공생하고 시험 못 치는 거는 학교에서 책임져? 도시 같은 놈.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10번 주시라고 수업이 사람이 학생이 공부가 우선이고 수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사지 어떻게 막 무슨 끄집어 간다고 해서 수업을 빼먹고 가 생각 오기만 해가지고 신문에다 써버려 대단히 학생 수업을 빼먹고 데리고 가고 일시키는 거
성훈 형이 나한테 인터뷰 하러 오라고 신문에다 그렇게 써버려. 존상과 A 부모, 프랑스 부모 내기를. 존상과 A 부모, 프랑스 부모 내기를. C는 문제를 이어주는 정법이라고 했었죠. 접속대사. 그래서 단문, 짧은 문장을 이어가 보면은 구하모 다베마스, 빵모 다베마스, 가코에 이키마스, 그죠? 구하모 다베루시, 빵모 다베루시, 소레카라 가코에 이키마스. 이와 같은 문장을 만들 때 접속대사 C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존 씨는 영어도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즐거우고 뭐, 스코시, 조금, 하나, 세르, 하나, 쓰리에서 온 거다, 그죠? 하나, 쓰다, 하나, 세르, 또, 기마시다, 라니까, 뭐뭐라고 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노 스코시 같게 됐어요. 혼노 스코시, 라는 것은 뭐예요? 혼노라고 하는 부사와 스코시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혼노 스코시, 정말 조금, 눈곱 씨알 만큼, 신양이 눈물만큼, 참새 눈물만큼, 코끼리 비스켓만큼, 요즘에 정말 조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혼자 스코시 닿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선물을 줄 때도 꼭 혼자 스코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 큰 거 갖고 오거나 아니면 선물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비싼 거예요. 고가품이 돼서 혼자 스코시 됐으나 이런 표현을 쓰거나 또는 이런 표현도 자주 써요. 이게 뭐죠? 혼노 기모치 데스라. 혼노 스코시 데스가. 또는 혼노 기모치 데스가. 정말 기분입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내가 기마에 쓴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제 마음만 조금 담은 겁니다. 혼노 기모치 데스가 이런 표현하고 혼노 스코시 데스가라는 표현을 아주 즐겼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거를 주면서도 그냥 혼노 스코시 데스가 노조. 혼노 기모치 데스가 노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로 이 혼노 스코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혼노 스코시 닿게 됐어요. 너 남자는 실내에서 모자 쓰는 거 실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응? 너 머리 안 감았지 오늘? 시켜. 근데 왜 실내에서 모자를 써? 내가 1학기 때 뭐라고 했어? 모시가 여자한테는 악세사리라서 교실에도 봐줄 수 있지만 남자가 모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응? 저기, 은하야, 이거 벌금 1,000원 줘. 혼노 스코시다케 됐어요? 야가리, 야가리는 무슨 뜻이냐? 역시, 역시나, 같은 말이 뭐가 있었지? 야빠리, 또는 야빠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강조용법이라고 했죠? 역시, 간지가 무스카시 됐을까라. 아까 나온 노대랑 같은 의미다, 그죠?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 역시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요. 요맥데모 가케나이.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가능의 표현이죠? 요맥데모 가케나이. 요맥데모는 어디서 온 거냐? 요무가 요메루가 돼서 요맥데모가 된 거고, 가케나이는 어디서 온 거야? 가크가 가케루가 돼서 가케나이가 된 거죠. 읽을 수는 있어도 쓸 수는 없다. 이런 소리 되는 거죠. 요맥데모 가케나이노가 학생하는 거죠. 이거는 니네들 마음을 대변해주는 걸 거야. 그죠? 옛날에 1학기 때 선문대학교 일본어과 학생입니다 쓰라고 하니까 못 써갖고 헤매치니네? 응? 어? 선문대학교에다가 착한 선자 쓴 사람도 있고, 신선 선자도 쓴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가타카나로 선문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들 머릿속에서도 한자가 읽을 수는 있어도 밖에 나 있는 거가 박사말은 돼서, 예, 뭐 그런 적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30페이지부터 낙게레바 나라나이라고 하는 운영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레를 아래를 붙이는 용법하고 그 다음에 운영 연습에서 가는 동사에 대한 표현을 해놨으니까 33페이지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9가츠 3주니 있지까라 9월 30일부터 무슨 체육대회가 들어간다면? 네. 대학생들은 문제예요. 그냥 놀고 그냥 쓸 때야. 하이, 교훈을 주기야. 그래도 와야 되겠지만. 아니, 그래도 와야 됩니다.